각 부문과 각종 기업, 기관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원, 인력을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관광단지에 골프장이 문을 여는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단지의 면모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산나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울릉도 산나물 채취에 나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오늘은 여성암 발병률 1위가 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갑상선암의 진단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인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 때일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북동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는 15도, 영덕은 13도로 어제보다 12도에서 1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학부모를 비롯한 개인이나 각종 기업 그리고 기관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인력을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교육기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m에 이르는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담장이 이중섭에서 고흐 모딜리아니의 명화를 담은 초대형 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높은 성벽의 시커먼 흉물이었던 담장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화가인 한 학부모가 밑그림을 그리고 지역의 대학 봉사단이 색을 칠하자 수성구청과 많은 학부모들이 나서 배경 그림 마무리와 전체 코팅까지 하면서 8개월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체 학생을 제대로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구시 교육청에서 재능 기부를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육기부 MOU를 체결한 곳이 1,100여 곳을 넘어섰고 이를 활용한 사례가 1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전은 저소득층 학생 가정의 전기설비 점검을 해주기로 했고 금복주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두드림 북을 나눠주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자원과 재능 기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하나의 경영 수단으로서 기업의 구조와 경영 활동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경영 이념이자 그리고 경영의 최고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간의 재능 기부는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참여한다.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학생과 교육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인 지역사회의 재능 기부는 이제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범원 애거리 지하 영어 거리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한 사태와 관련해서 재산관리 부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이 강력한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시가 지난해 세입에 6억 7천만 원을 과다 계산하고 올해는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수입 2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거리를 조성한 것도 문제지만 채권 확보를 위한 시의 적절한 노력 등 재산관리 부실의 문제점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옛 반야월역에서 동대구의 고가도로 공사를 위한 구조물을 실은 특수차량이 유라교와 화랑교, 효모교를 통과할 때 2, 3분가량 차량을 일시 통제할 수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조물 운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연말까지이고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서 구조물 운반은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969년 지어진 동대구의 고가도로는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힐 예정인데 내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요즘 울릉도에는 명이 등 산나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이 산나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무리하게 채취해놔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울릉도 산나물 채취가 허용되면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울릉군 서면 한 계곡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추락해 숨지는 등 일주일 사이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깊은 산과 계곡까지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산마늘이 평지에는 거의 없고요. 골짜기나 절벽 등지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 산마늘잎을 채취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울릉도 산나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명이나물의 경우 1kg에 2만 원 이상 거래돼 지난해보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올해 1,300여 명이 허가를 받아 산나물 채취에 나서면서 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산림조합은 지도 단속 강화와 함께 허가 조건을 지키는 등 채취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취 지도 요원을 활용하여 길목에서 입산하는 주민들에게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채취자들 휴대폰으로 사고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릉군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별로 지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입산시 주의사항을 주의시키고 특히 수시로 마을별 앰프 방송을 활용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산나물 채취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9명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령 제정을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86명에게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균형발전 법제화를 바탕으로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할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국회와 중앙정부 내 신설하고 조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내 전담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동댐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관광단지에 공공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광지의 면모가 제법 갖춰지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유교랜드도 거의 완공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조성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식물원과 전망대가 일찌감치 영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골프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한 달이 지난 골프장에는 요즘 평일 40팀, 주말에는 60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핵심 시설인 유교랜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교랜드의 외관은 정자관을 형상화했고 내부에는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입구에는 1600년대 조선시대로 거슬러가는 타임 터널이 만들어졌고 이 터널을 따라가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따라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따라오지 공신것이기는 하나 서로 문화의 장단을 매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400석 규모의 원형 무대와 원형 입체 영상관을 갖춘 유교랜드는 다음 달 임시 개관을 거쳐 6월에 정식 개관합니다. 연간 27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5월 18일부터 임시 개관을 거쳐 6월 중순경에 대망의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교랜드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은 경북관광공사가 운영합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65만 평의 단지를 추가 조성해서 현재 50만 평 규모인 관광단지를 115만 평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교육연수시설 유치라든지 또 체험 동물원 조성 문제라든지 또 한 1.5km 정도의 구간에다가 순환형 이제 모노레일을 가는 이런 문제, 루지체 현장, 또 생태 탐방로 이런 것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안동호를 통해 3대 문화권 사업장과도 연결될 수 있어서 요트와 유람선 같은 수상 레저 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오는 24일 실시되는 경북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선거 인수가 6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산시 제2선거구는 진량읍과 하양읍, 와촌면, 암양면 등 4개 지역으로 선거 인수는 진량읍이 42.7%로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부재자 투표 신고 없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읍면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LH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전세 임대는 입주자가 살고자 하는 집을 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길게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유방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자리한 갑상선암은 이제 여성암 발병률 1위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메디컬투데이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와 여성의 목을 잠식하는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패 모양의 샘이라 불리는 갑상선은 20g도 되지 않는 작은 기관이지만 인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1cm 미만의 작은 종양까지 발견할 정도로 갑상선 초기 암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체 암 발병률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초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초음파에서 특히 암이 의심될 때 암이 의심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보일 때는 반드시 세심 세포 검사를 해서 암을 확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그런 혹이라도 암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에서는 암이 의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세침 세포 검사 해보면은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침 세포로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경우인 갑상선 결절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흔히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갑상선 암은 악성 결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양성 결절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성 혹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양성이라고 진단을 하려 하면은 조직 검사 한번 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두 번의 반복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성 혹으로 괜찮은 혹으로 확진된 분들은 그 혹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성 혹을 정기적으로 꼭 관찰해 보는 이유가 크기가 이제 변화가 생겨서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양성 혹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암이 생기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거의 한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 질환.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 목 주변에 흉터가 남지 않을까 고민하는 여성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이제 레이저라는 좀 더 좋은,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종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열을 접목을 시켜서 갑상선 분야에 적용을 한 거죠.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이 갑상선 질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메디컬 투데이였습니다. 제12회 대구국제안경전이 오늘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구국제 안경전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와 대한안경사협회 주관으로 국내외 210개사 620여 부스가 참가합니다. 안경전은 지역 특화 산업인 안경산업의 발전을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로 국내외 바이오 유치를 통한 기업 홍보와 수출 증대, 내수 진작의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로봇산업 정책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더부살이 청산을 위해 대구 제3공단에 청사를 짓습니다. 오늘 오후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는 7층 규모로 벤처 창업센터와 기업 지원 서비스 시설, 표준화 시험 인증 지원실, 성능평가 시험실 등이 들어섭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사 바로 옆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해 기업들이 설계와 측정, 분석과 제작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 클러스터에는 50여 개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경주경찰서는 행인들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길가에서 12살 권모 양을 흉기로 찌르는 등 행인과 인근 옷가게 업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송민아 판사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김치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치 제조업체 대표 70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김치 제조 책임자인 송 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고 단속에 걸리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 동안 중국산 고춧가루 26톤으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와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빚을 갚기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구은행은 대출액 5억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길게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감면과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북동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구는 15도, 영덕은 13도로 어제보다 12도에서 1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 바람까지 불면서 한낮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갤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1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서늘하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1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일요일까지는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